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혹시 영상 틀면은 목소리 나오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소리 잘 나옵니다. 나옵니까? 그러면은 그 예전에는 제가 한글 더빙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44분짜리 여기 보면은 44분짜리거든요. 너무 길어요. 20분짜리도 더빙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더빙은 못했고, 그다음에 44분짜리니까 그게 뭐고 일단 번역하는데도 좀 힘들었어요. 길어서. 근데 제가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게 뭐지? 이번에는 전에처럼 설명을 해가면서 하는 게더 낫겠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다고 이거 40분짜리를 하는 중간에 제가 이제 중간에 개입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이게 1시간 반, 2시간째나도 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세 가지 꼭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저기 뭐고 동영상을 계속 그냥 틀진 않고 제가 5초 간격으로 빠르게 뒤로 이제 돌리면서 필요한 부분에 특히 이제 영상 나오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빌드 파워 BI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게세 가지거든요. 그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보통 웹 개발자에게 많이 도움될 수 있는 파워 BI를 파워포인트에 이제 삽입하는 거, 그게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고, 그와 관련된 이제 장점들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가 작년에 나왔던 그 골드라는 그 서비스가 있거든요. 파워 BI에. 그게 이제 원래 이름을 메트리오로 바꿔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성능을 개선시킨 점 하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마트라고 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새롭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통합했다고 해야 될지 이런 게 흩어져 있던 거를 이제 웹상에서 하나를 이제 뭉쳐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가 이제 예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팝업 효과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살펴보고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잘 듣고 또 토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을 5초 간격으로 이제 넘기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 안에 뭐 별로 이분들 이제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들 위주였기 때문에 5초 다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빠르게 넘어가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좀 빨리 끝내고 이야기 뒤에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인 소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드리븐, 그러니까 파워 BI에서의 어떤 데이터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매년 해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는 파워 BI가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아요. 파워 BI만큼 빠르게 새로운 서비스 내놓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마우스를 조금 키워야 되겠네요. 마우스 키우고 색깔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잖아요. 예전에 여기 이제 태블로인데 거의 이제 한 2년 전에는 태블로가 1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 겪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가 태블로하고 격차를 벌이고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1등이 지금 파워 BI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이제 1년 동안 이제 파워 BI에서 발표한 서비스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많은 가지를 이제 개인 측면, 팀 측면, 조직 측면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 측면은 이제 저기 뭐고 그거예요. 스토리텔링 인 파워포인트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 그 저기 뭐 파워 BI에 그 나왔던 것들 예를 들어가 뭐 차트 뭐 이런 거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퍼 이런 것들을 뭐 우리 PPT에서 발표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홍성님 어떻게 했나요? 너무 급작스러운 질문인가요? 보통 목소리 끊었어요. 목소리 끊었어요. 아, 차트 같은 거요? 예. 그냥 캡처해서 이렇게 이미지 넣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보통 그 정도 선상에서밖에 할수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우리 옛날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아이고, 왜 파워 BI의 이 기능이 그대로 그 우리 PPT 안에 돌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름이 스토리텔링인 파워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한거 옛날에 그냥 뭐 캡처해서 집어넣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동적으로 이 모든 것을 그 PPT 안에서 할수 있다. 뭐 이런 설명하고 이제 이 여자분이 마야분이 그걸 이제 실제로 설명을 또 다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듣고 있으면 되게 지겹다는 거죠. 40분 동안.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이제 넘겨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영상이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저도 이거 PPT에서는 아직 적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버전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됐더라면 바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이 정도까지는 돼요. 제 그가 PPT를 아까 열었는데 끊어버렸다. 근데 일단은 제가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 PPT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워 BI잖아요. 이걸 예전에는 요걸 캡처를 떴다는 거죠. 캡처 떠가지고 이제 PPT에 붙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 보시면 쉐어라고 있죠. 쉐어. 쉐어라는 곳을 이제 클릭을 하면 파워 BI예요. 근데 이게 파워 BI 그 탑이 아니고 웹 버전이에요. 웹 버전에서의 쉐어 저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면 이렇게 작업창이 하나 떠요. 작업창이 뜨는데 여기에 그 카피되어 있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PPT 작업을 해놓은 중간에 뭔가를 집어넣을 때는 요 카피를 쓰고 아니면 내가 파워포인트를 아예 안 만들었다. 처음부터 만들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오픈인 파워포인트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요 카피를 통해서 링크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 본인의 이제 PPT 있죠. PPT에서 여기 이제 붙이면 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홈이고 인서트 요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홈 화면인데 인서트 화면에서 이게 생겼어요. 인서트 화면 누르시면은 요 중간쯤에 파워 BI라고 해서 요 리본 여기 메뉴에 여기에 파워 BI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주 한국 버전인데 홈전은 들어가 있는데 파워 BI가 없어요. 근데 여기 애드인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파워 BI를 요 불러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는 이렇게 안 생기고 요 애드인에서 지금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파워 BI에서 불러오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복사해 놓은 그 링크를 인서트 하면은 이렇게 불러와요. 불러온 내용이 저쪽 파워 BI에서 했던 거랑 여기랑 똑같아요. 내용이.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저쪽에서 고치면 이쪽에 동기화돼서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여러 가지 작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잘 작동한다는 거. 파워 BI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먹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어떤 동적으로 다 바뀌어요. 이거 누르면 전체가 다 바뀌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탭도 전환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여기 이제 언제 최종적으로 이걸 완성했는지 업데이트했는지 날짜 이런 것도 나오고요. 요 밑에 버튼 두 개가 있는데 요 버튼 두 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왼쪽 버튼 여기 파워 BI 요 모양을 요거 누르면은 필터도 가능하고 리프레시도 가능하거든요. 이거 뭐 움직이다 보면은 처음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되냐 리프레시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다음 저 여기 이제 추가 기능. 여기 있는 추가 기능을 또 눌러보면은 클리어 뷰랑
그 MS 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요 밑에 세 번째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체크 표시 드랍다운처럼 되어 있죠. 요거 누르면 요 위에 이런 것들이 단추가 밑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요거 잘 보시면 요거 누르면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화돼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요것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또 어떤 데는 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제 이미지 파일로만 이제 있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여기서 여기 Show as a saved 뭐 이미지 이러면은 여기 이제 이미지로 저장이 돼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라이브 뷰가 아니고 그냥 이미지로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로서 이제 활용도 할수 있고 이게 그게 싫으면은 And to bring back. 이걸 이제 체크 해제를 하면은 뭐 다시 리로딩 되면서 그게 이제 돼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복제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이제 파워포인트인데요. 이게 잘 보이시죠? 이제 파워포인트인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새 슬라이드 여기다 이제 파워 BI 불러올 거예요. 이제 파워 BI 그 데스크탑이 아니고 웹 버전이거든요. 웹 버전에서 아까 여기 보면 공유 있다 그랬잖아요. 공유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생겨요. 링크 보내기가. 요거를 누르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여기 복사 버튼 있죠. 요 링크를 복사를 해서 여기서 이제 삽입하면 되거든요. 그게 어딨냐 하면 여기 삽입 버튼이 있어요. 삽입 버튼에 아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건 여기 양식 옆에 여기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없는 상태, 이제는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 내그 추가 기능에 제가 파워 BI를 추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용은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불러오는 거죠. 창이 하나 뜰 거예요. 팝업 창이. 그럼 여기다가 링크를 집어넣고 삽입을 누르면은 아까 그 파워 BI 웹 버전에서 있었던 요게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와요. 똑같이. 그렇죠? 그리고 언제 이제 업데이트 됐는지, 그 다음 이제 요런 것들 누르면 동적으로 변해요. 변하죠, 지금. 동적으로 변하고, 여기 데이터 옵션을 누르면은 필터도 여기 생길게 할 수도 있고, 필터를 없애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새로 고침하면은 다시 아까는 잘 됐는데. 예. 이렇게 새로, 여기 자세히 설정이었나? 이러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데이터 지우기도 있고, MS는 학습도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은 요 밑에 있는 밑바닥이 사라질 거예요. 도움말 사라지죠. 그럼 이제 페이지가 원래부터 이랬던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리고 제일 위에 여기 보면은 여기 저장된 이미지로 표시, 여기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미지로도 바꿀 수 있고. 그걸 다시 해제하면은 원래대로 다시 로드하면서 이렇게 뜨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저쪽에서, 저기, 그리고 파워 BI 그쪽에서 데이터를 뭐 조작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다 동기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바꾸면 이쪽이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또 만약에 이런 어떤 슬라이드를 또 삽입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저쪽이 이제 허브니까 저쪽에서 고치면 다른 쪽에서도 다 같이 이제 동적으로 같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를 좀 동적 다이나믹하게 이제 쓸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중에서 이제 한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우리 이거 다 듣고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아, 전 저거 보고 정말 놀랐는데 정말 바라던 기능이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팀단이에요. 팀단인데 이거는 이제 좀그 아까 그 옛날엔 골드라는 거였고 지금은 이제 메트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나온 건데 예, 작년에 했던 거 제가 한 시간짜리 그 저기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더욱 이제 더 확실하게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 처음에 나와가지고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되게 짧게 한 15분 정도만 설명한 거고 이름을 바꿔서 나왔다는 거 이제 예전 거 작년 거라는 거. 근데 조금 이제 기능이 추가된 건 있어요. 계층적 구조를 조금 더 깊게 나눌 수 있다고 했다는 거. 그럼 이제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결국 그거죠. KPI 같은 거, 목표를 설정해놓고 거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 팀이 잘 달성 잘하고 있는지 누가 늦춰지고 있는지 늦춰지면 계획에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할당을 다시 할수 있고 뭐 이런 것들 할수 있는 건데 혹시 그 매트릭도 매트릭 그 작년에 보신 분 계십니까? 작년에 이걸 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손들기. 아, 다 처음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조금 예 윤향님은 이제 예, 전문가시니까 아시고 나머지 분들은 처음이신가 봐요. 예. 혹시 손들기를 못 찾아서 늦게 찾아서 그건 아니겠죠. 예, 감사합니다. 손들어 주시고 그러면은 매트릭이라는 것을 이제 볼 건데요.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팀 단위로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누가 이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팀이 지금 그 떨어지는지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것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 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샘플 데이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이제 매트릭을 통해서 아 근데 내용은 다음에 이제 본인이 보시고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샘플 데이터 들어오면은 벌써 이미 만들어진 것들 여하고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처음에 요 색깔, 요 색깔, 요 색깔 다르죠. 처음에 이제 요게 이제 주 매트릭들 이렇게 만들고, 요 아래로 이제 보조, 이제 하위 매트릭들을 또 추가시킬 수 있어요. 각 개별적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지금 매트릭을 목표를 갖고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지금 상태가 지금 진행 중인지, 위험 요소에 있는지, 아니면은 뭐 값들, 아니면 프로그레스, 이거 진행 정도를 그래프로, 차트로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요렇게 해서 아니면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요 위에 보면 매트릭이 몇 개가 되고 있고 위험 요소가 몇 개가 있고 뭐 요런 것들 것까지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살짝 볼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팀 단위에서 보면은 이게 전체가 하나의 팀이라고 하면은 전체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거죠. 요런 것들 할수 있는데 요 개별적으로 하나씩 누르면은 또 여기서 요렇게 또 개별적으로 또 자세하게 볼수 있도록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요 밑에 보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위험 요소가 있다든지 질문할 거 있으면 여기다 메모를 남길 수 있거든요. 이 메모를 남기면은 예, 팀즈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팀즈로도 가고 그다음 이제 파워 BI 알림으로도 가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날짜하고 앨리스 뭐 이런 요 안에 내용을 적어서 보낼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하고 그 외에 이제 이런 계층적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에 소유자도 여러 명 넣을 수 있는데 그 작년에 나왔던 얘기 내기 보면은 우리가 그 목표 현재 그 우리 그 지금 뭐고 지표라 목표 이제 지표라 이렇게 숫자로 우리가 집어넣어도 돼요. 우리가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connected to data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여기다 바로 삽입해서 이렇게 이제 그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은 오너가 요거고 워크베이스 어디에 있고 그다음 이제 뭐 요게 이제 센티멘트인지 아니 요런 것들 정보를 나타내거든요. 요 리포트를 누르면은 바로 저기에 삽입이 돼요. 이렇게 불러와서 삽입하면은 요렇게 이제 바로 삽입되도록 하고 요 상태도 내가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여기는 또 이런 어떤 예를 들어 목표가 뭐 이렇게 됐을 때뭐 여러 가지 그 상태에 대한 어떤 룰들도 만들 수 있고요. 말이 좀 어렵거나 좀 빠르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제그 유튜브 동영상 1시간짜리 그때 그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때는 하나하나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할게 많아서 이제 11분 지났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또 이게 그 유튜브 또딴 영상도 작년에 했던데 근데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것들은 우리가 파워 BI 웹 버전에서 쭉 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모양이 좀 달라져요. 팀즈가 붙어요. 왜냐하면은 파워 BI를 팀즈에 불러와서 사용하면 더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 할때 협업을 하기 위해서 요 방금 전에 봤던 요거를 목표를 그 메트릭을 여기다가 붙여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공동 작업이 더 쉬워졌다는 거. 외에는 작년 내용하고 그 비슷한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작년에 없었던 건데 작년은 요 정도까지 보여줬거든요. 근데 원래 보면 여기 이제 히트맵으로 요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양호한 것과 지금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을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또 들어왔다는 거. 근데 제거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 아까 말했듯이 한국 버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뷰하고 커스터마이즈 히트맵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테스트 못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팀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가 요 내용인데 다시 요걸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매트릭. 여기 매트릭을 누르면은 요렇게 기본 여러 이제 샘플 데이터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 중에 마케팅 샘플들을 한번 열어보면은 여기 매트릭이 15개가 있고 여기 보면은 계층적 밑으로 쭉 내려가죠. 저는 제가밖에 없어가지고 소유자는 저밖에 없고 근데 여기 보면 상태가 계획대로 지연이고 아니면은 뭐 지연되고 있는지 완료됐는지 아니면은 지금 늦음인지 지연인지 위험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행률 이런 것들도 이제 딱 보여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지대 있는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료됐는지 지연되고 있다든지 지연되고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좀더 자세히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활동 밑에 여기 제가 샘플을 지어서 그런지 저는 요 밑에 새로 입력하는 건안 나오거든요. 아마 만들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직 샘플이라서 편집도 지금 못하게 지금 막아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기록도 기록되는 것들도 요런 식으로 이제 새로 이제 보여주도록 했고. 다음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설정은 지금 막혀 있죠. 히든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연돼 있는 게 뭔지 그러면 지연이 두 건이네요. 이쪽하고 이쪽에서 임프로브 CTR 이쪽하고 이쪽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이런 것들도 이제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수 있는 게 여기 매트릭이에요. 작년에는 이게 이름이 goal scale 목표라고 했고 작년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매트릭이 보다는 근데 하여튼 이름은 매트릭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까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꼭지까지 했는데 자,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일단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그럼 이제 마지막 데이터 마트를 할 건데요. 이게 마트가 예, 유영호님, 예, 질문 있으십니까? 네, 들립니까? 예. 네. 저게 혹시 저 화면이 어디 다른 시스템에 이렇게 좀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여기 요 화면이 예. 다른 솔루션이나 뭐 다른 포털이나 회사 같으면 예.
제가 프로젝트 고객사는 이제 또 다른 시스템이 이렇게 화면을 넣더라고요. 네, 이게 파워 BI 그 저기 그웹 버전으로 임베딩 하는 그거가 있어요. 네. 그거를 개발하시면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요 화면, 요 자체, 요거를 다른 본인 그 개인 그 저기 뭐냐 웹페이지에 요런 것들 집어넣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 목표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 보통만은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 다른 웹페이지에서 요 부분을 집어넣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이제 가능한 거 봤는데 그 매트릭은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윤양님 혹시 그 매트릭 이런 거 집어넣어 보셨습니까? 다른 웹페이지에? 아, 네. 매트릭 URL도 동일하게 임베디드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게 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개발하기 어려워요? 아니요. 그냥 리포트에서 공유하려고 하시면 URL 떨어지잖아요. 예. 네네. 스코어카드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매트릭도. 네네.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좋습니다. 아까 보니까 상단에 공유가 있던데요. 그거는 이제 그 나랑 남과 이제 그까 요 페이지를 이제 공유해서 소유자 내지 이제 보기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때 가능한 거고 요 팀즈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메일로 보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보고서를 공유하는 허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내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같이 이제 소유자급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사용자급으로 할지 그때 사용하는 공유. 지금 이제 유용호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저희가 고객사에 구현한 거는 만약에 태블로 같은 경우에는 워프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워프북을 이제 퍼블리시 하면 거기에 어디까지 그다 할지 말지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에서 이제 워프북을 선택하면 그 단계로 해서 선택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든지 간에 다 그냥 보여주는 형태. 요런 시트가 뭐한 수십 개 된다. 그러면은 제목을 보고 거기서 콤보 박스로 셀렉트해서 요런 거 찾아서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지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웹사이트 내지 웹앱 게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수십 개가 될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게시하면. 그래서 그 게시된 거를 다른 시스템에서 이걸 가져가서 보여주는, 아마 될것 같습니다. 페이지 하나하나 이게 지금 이그 페이지가 여기서는 하나인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다섯 개면은 각 페이지를 선택해서 어떻게 넣느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는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이게 이런 게 여러 개, 수십 개가 있으면 리스트가 있을 건데, 리스트 중에 이게 하나일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인 윤향님 이게 만약에 세 개면은 그 우리가 이제 임베딩 할때 우리가 파워 BI에서는 하나하나 선택해서 집어넣는 거가 있나요? 없나요? 차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예? 차트를 이제 하나하나 선택해서 임베디드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이 차트 하나하나라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페이지가 세 페이지가 있다. 네네, 페이지별로요. 예, 1페이지, 3페이지를 놓고 싶다. 이 페이지는 빼고. 아, 이거를 따로 임베디드 개발 없이 좀 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로는 따로 MS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페이지별은 없고요. 임베디드 하시면 보고서가 그냥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네, 3페이지면 페이지를, 네. 기본 세 페이지가 그냥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이 페이지를 빼고 싶으면은 일단은 네, 숨김 처리를 해서 게시를 하시거나, 숨김 처리가 있긴 있어요. 네네, 대시보드를 여러 데스크탑에서, 개를 네. 만들면 되는데요. 네, 파일을 분리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리포트는 임베디드가 되는데 대시보드는 임베디드가 안 되니까 대시보드를 여러 개는 만들어서 임베디드 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고요. 보고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임베디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고서가 여러 개면은 보고서는 개별로 임베드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PBIX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서 분리해서 만들어서 게시를 하시면 이제 그거는 개별 임베디드가 가능하시죠. 네.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차트도 가능한 거고, 그죠? 차트 하나하나 임베디드를 하실 수는 없어요. 여기서 바로 제공되는 기능으로는. 네. 그건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아, 태블로는 있었던 것 같은데. 참고로 이게 태블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볼 때 이렇게 생긴 게 여기 안에 대시보드도 있고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개가 네.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거를 수십 개가 있어요. 이렇게 네. 차트로 차트 종류가 수십 개 되는 거 파일 자체가 수십 개 있다고 보면 네. 뭐 분류체계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PLM이나 다른 시스템에서는 그 여기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십 개 있는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리스트로 위로 상부에 주면 제가 컴포트박스 선택하면 그 태블로에 있는 모든 리스트가 보이거든요. 이거 선택하면 그게 바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BIS는 아마 그냥 만드는 거고 그 이 BI를 보는 다양한 사람들은 여기 화면 안 들어오고 아마 그 다른 시스템에서 보려고 그러니까 저희 고객사는 그런 형태고 다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 그렇게 조금 큰 회사 같은 경우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은 BI보다 태블러가 더 편하겠네요. 예. 일단 그 정도를 하고 일단 진도를 좀 더 나가고 다시 또 더 깊은 이야기는 예, 좀 이따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마트인데 데이터마트를 번역하면서도 아이 한글 번역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또 개념이 뭔지 이게 처음에 이게 뭔가를 이해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저는 시간도 짧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이틀 남은 시간 동안 번역하면서 쭉 읽어봤는데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파워 BI를 이제 할 때 조직이란 측면에서 이제 본다 그러면 우리 이제 보통 이제 가장 이제 일단 조직 말고 개인으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제 파워 BI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열죠. 이제 그런 다음에 파워 쿼리를 가지고 뭐 데이터 정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파워 쿼리를 가지고 정지를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하죠, 그죠? 웹버전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웹버전에서 할 수 있는 게 데이터 플로우하고 뭐 시냅스 이런 건 있지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데이터 정지를 하는 거, 파워 쿼리를 하는 것은 엑셀이라든지 그 우리가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정지를 하거든요. 그 정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그걸 이제 게시를 저장을 하면은 이제 파워 BI에 그 지금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모델링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개인이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보통 작업을 하는데 그럼 이제 파워 이거 아직 데이터 마트가 나온 이유가 뭘까 이제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이걸 좀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 그건 같아요. 웹에서 이제 앞으로는 웹에서 모든 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파워 쿼리를 일단 웹 버전이 이제 나왔다는 거 그게 이제 데이터 마트를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는 그 원래 이제 파워 BI 웹 버전에서 됐잖아요. 근데 그 불러온 거를 이제 그 정지하는 것도 파워 쿼리가 이제 웹 버전에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것도 무사하게 연결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정지되어진 결과물이 그럼 이제 그 데이터 이제 셋으로 이제 저장이 될 때 그때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우리 그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저장되냐 그러면은 저기 SQL, MS SQL에 이제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매트릭 그 했던 결과물들 데이터세트로 그러면서 모델링 작업하고 데이터셋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데이터 이제 처음 불러오는 것부터 해서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일단 웹에서 한 큐에 다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러되면은 뭐가 좋으냐라고 또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크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SQL에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뭐 갖고 와서 여러 개 여러 군데서 갖고 와서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개인이 그 회사에 SQL 담당하는 분에게 요청하면은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그거 CSV 파일로 떨다 주는데 이거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요구 사항들 때문에 회사에 있는 여러 뭐 DB라든지 다양한 데이터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뷰로 저장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전개를 해서 만들고 뭐 이랬던 데이터셋이 나중에. 그래서 뷰로 저장이 돼서 다음에 이거를 재사용하게 좀 편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뷰로 이제 만들어지니까 결국 이제 원본 데이터를 안 건드리니까 이제 누구라도 필요한 정도, 필요한 선에서 각자 이제 회사 데이터에 접근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여러 데이터를 갖고 와서 뭔가, 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크게 많이 달라지는 점이 아닐까라는 어떤, 요런 어떤 정도에서 일단 이제 설명 들으시고 한번 봐보세요. 이건 그래서 이제 영상 다 보고 다시 얘기할 건데, 데이터 마트라는 게 대충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제 데이터들 이제 뭐 갖고 올수 있다 이런 제가 했던 얘기들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게 SQL 그 서버와 연관된 것들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보안 거버넌스 이런 것들도 이번에 이제 그뭐 데이터마트 만들면서 요건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서비스로 추가해서 이제 그룹 차원, 조직 차원에서도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마트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완전히 코드 없는 데이터 그 웨어하우징 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생각을 했을 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얘기하는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비정형이라든지 뭐 여러 정형도 있고 뭐 비정형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을 일단 쌓아놓는 곳으로 이제 데이터 이제 웨어하우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작은 뭐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큰 데이터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했던 그 파워커를 통해서 전개되어진 그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된 그 데이터셋 이걸 이제 저장하는 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이쪽에서는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데,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는 논의가 되지 않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는 결국에는 여러 많은 뭐 비정형 데이터들, 반정형 데이터들도 다 갖고 와서 데이터 모델링 할수 있도록 하겠어요. 일단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닐까. 지금 사용은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문호를 넓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럼 뭐 나중에 시냅스라든지 뭐 다른 어떤 저장소들, 뭐 블록 저장소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하우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개념이. 그래서 일단은 그걸 이제 파워비에 도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보면은 큰 도약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설명을 이제 어느 회사들 가지고 반약하면 두 개의 회사를 얘기해요. 바이엘하고 이제 그 뭐고 T모바일. T모바일은 파워 플랫폼의 단골이에요. 몇 년째 지금 3, 4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바이엘에서 이런 걸좀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이엘 얘기를 들을 때 정확히 이게 데이터 마트가 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 지금 저는 이 영상 보고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바이엘이 뭘 했냐 그러면은 코로나 시절에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가공을 했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또 하나의 데이터는 이제 국가 기관들에서 내주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정부 간의 질병관리청에서 내주는 이런 데이터들처럼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같이 수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이제 해서 그거를 SQL에 담아서 이제 분석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합치는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사이트마다 국가 그다음 이제 지역마다 이제 옛날에 수동으로 갖고 와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움직여 있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파워BI에서 한꺼번에 데이터 공분을 같이 사용하니까 이제 좀 빠르게 할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셨던 개발자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단어로 모아서 잘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위에가 일반 이제 국가 데이터라든 이 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게 동남아시아에 있는 데이터인데 이게 밑에가 YL이 이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였고 그 이게 두 개, 그것도 비슷하게 가긴 가죠. 근데 이제 이두 개를 놓고 이제 같이 볼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그래서 여기 YL이 볼 때는 자기들 이제 인도네시아에 여기 이제 급작스러운 이제 증가 이런 것들 코로나로 이래서 이런 것들 이제 문제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지금 한 곳에 같이 갖고 올수 있다는 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동영상으로 흐름은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이엘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실제 이제 MS 이제 직원분이 데이터마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죠. 그룹 매니저, 그룹 프로그램. 자, 이분이 이제 요 이제 T모바일을 가지고 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더 깊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아직까지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파워 BI 이제 데스크탑에서 갖고 와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그 모델링 작업까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조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SQL 문 이런 것들은 또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이게 데이터마트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점 중에 하나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MS의 여러 통합 작업들이 예전에는 시민 개발자를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쉽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통합되어져 가는 느낌이 좀 있었다면 최근에 지금 1년 사이에 확실히 확 바뀌어 버린 거는 뭐냐 그러면은 프로 개발자들을 위한, 물론 옛날에도 프로 개발자들을 위한 SQL도 있고 다 있었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 한 1년 사이에 많이 변한 거는 기존 이제 시민 개발자랑 프로 개발자랑 한 화면에서 무슨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같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지금 아예 다른 어떤 그 서비스라든가 프로그램에서 각각 따로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저랑 이제 저번에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도 그런 거잖아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도 기본 거기에다가 프로 개발자가 할수 있는 것들을 붙여놨잖아요. 그게 이제 되게 스무스하게 붙여놓은 것도 있고 아예 이제 한 화면이지만 이제 저기 뭐고 소스 코드를 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그 다음에 SDK도 이제 제공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줬는데 데이터마트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UI 단에서 클릭해서도 할수 있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어떤 SQL문도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조인도 쉽게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런 서비스를 같이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생각해서 나온 내용 좀 보시면요. 변환 얘기가 처음에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아까도 우리 윤양님 얘기하셨지만 우리 지금 한국 버전이라든가 싱가포르 버전 안 쓰시는 분들은 이거 데이터마트 프리뷰가 여기 안 보이실 거예요. 저는 아예 한국 버전이고 이거 하려고 하면 프리미엄 버전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프리미엄 버전이 비싸잖아요. 저는 파워 BI 프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프리미엄 근데 이제 1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4만 5천원짜리였나? 그 프리미엄 거기에서 1개인이 쓸수 있는 그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한국 버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한번 봐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데이터마트라는 게 있거든요. 다른 것도 리포트 있고 대시보드 쭉 있죠. 여기에 이제 데이터마트를 아예 이제 독립 이제 그 아티팩트 용어로 빼낸 거죠, 얘들이. 왜냐 그러면 이게 여기 들어와서 이제 데이터 이제 추출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전개하는 거, 그다음에 모델링 하는 거,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공유하는 것까지 이게 한 세트로 요 안에서 쭉다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 같으면은 따로따로 따로 따로 뭐 예를 들어서
파워비에 적당해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웹에서 작업하고, 이게 또몇번 눌렀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작업을 따로따로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한 큐로 이제 이 안에서 다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데이터마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로딩하는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서 데이터 소스 고르는 건 우리 파워쿼리 할때 많이 그린 것이었죠. 이 파워쿼리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웹 버전에서 뜨는 거예요. 데스크탑이 아니고. 그래서 요 점이 또 편해졌다는 점. 여기서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지금 SQL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러 데이터들을 모델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저기 SQL 이제 데이터로 이제 쿼리로 저장을 하고, 그걸 이제 재사용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제가 SQL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온라인판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를 이제 원본을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 밑에 저장하면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워쿼리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죠. 뭐 엑셀이든 뭐든 이렇게 쪼개 쓸때 필요한 것들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파워쿼리 창이 뜨잖아요. 여섯 번째 준비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테이블 이렇게 저장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쿼리를 가지고 이제 그 이것들 이제 갖고 올수 있는 데이터를, 그러면은 옛날 이제 뭐 SQL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 화면에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 쿼리를 누르면은, 뉴 쿼리를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필요한 테이블을 위에 얹으면은 이렇게 지금 위에 이런 상단에 이런 그림으로 나오고, 이게 갖고 오면서 쿼리가 기본 작성되는 것 같아요. 이게 태블릿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태블릿도 옛날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기본. 근데 우리 그 파워 BI는 없었는데, 요거 땡기면 바로바로 여기 뭐 더하기 뭐 해가 추가하고 뭐 이런 작업들 쭉 하면은 이게 쿼리로 다 작성이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누가 하냐? 비개발자가 한다는 거죠. 좀 이따가 이제 개발자가 하는 것도 나와요, 같은 화면에서. 근데 요거는 비개발자가 이렇게 쉽게 할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비개발자 입장에서 데이터를 정제를 할때 여기 하나하나 추가해서 이 위에 것들 뭐 정렬하고 뭐 필터하고 이런 건 쉬워요. 근데 사실 좀 어려운 게 조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머지 하는 것들도 이제 여기 보시면 되게 쉽게 여기 왼쪽에 테이블, 여기 누르면 오른쪽 테이블이 생겨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인할지 이렇게 그림으로 선택되어 있어서 좀 편하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커스텀 아이디로 두개 조인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left out 이렇게 해서 OK 누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여기 생겨요. 근데 이제 하는 게 이제 비개발자가 하는 거고, 이제 개발자들은 여기 오더에서 직접 이렇게 해서 눌러서 쿼리를 바로 편집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인텔리전스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우리 보통 인텔리전스가 SQL 그 저기 지금 뭐 매니지먼트에는 적용 안돼 있죠, 홍승님? 아직 SQL, MS SQL, 인텔리전스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뭐 이렇게 그 SQL 뭐막 이렇게 치고 이럴 때 자동화돼서 자동으로 그 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글쎄요, 지금 파워 BI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SSMS에는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잘 되나요, 작동이? 예, 작동은 잘 되는데, SQL 문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냥 직접 손으로 치는 게 빨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만 쓰고 이제 그 뒤로는 거의, 예, 써본 기억이 없어서요. 근데 여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인텔리전스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안 해봐서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근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쿼리를 바로 날려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뜨는 거죠. 그럼 이제 요 데이터 결과물이 이제 테이블로 나오는데, 이걸 또 이게 오픈 엑셀 됐어요. 여기 엑셀로 바로 열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돼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의 쿼리가 이렇게 쭉 되죠, 엑셀로. 이렇게도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보면은 서버
여기 있는 여기 커넥터 세팅 요걸 가지고 이제 SQL 이제 핸드포인트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바로 MS SQL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여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자하고 비개발자 사이에 똑같은 화면에서 서로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늘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시멘틱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별건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또 그 측정값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이 쉽게 이제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에 여기 보면 이건 데이터 모델링이잖아요. 데이터 모델링이 옛날에 그 저기 뭐 파워 BI 데스크탑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년 제가 쓰면서 느끼는 거가 훨씬 이게 서로 모델링을 더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잘 잡아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그 있던 그 SQL 데이터 말고 다른 또 그 외에 있는 외부 데이터들 혼합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지금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위에 있는 여기에 이거랑 이제 다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측정값을 하는 것도 되게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합계를 이런 식으로 썸으로 해서 바로 이런 것들도 저 위에 썸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게 다 설명이 나오는 거죠. 여기 닥스 편집기가 작용이 잘 된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한 히든 할 수도 있고 폴맷을 정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데스크탑에서 했잖아요. 파워 BI.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온라인상에서 이 작업이 쭉 스무스하게 계속 그 연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거죠.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데이터 정분, 새로 고침. 이것도 여기 새로 고침이 있거든요. 여기 new measure 있고 여기 보면은 데이터 정분이 있는데 요거 누르면은 이제 데이터 정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항상 새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 바뀐 것만, 변경된 것만 어떤 식으로 불러올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관리랑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파워 BI 는 이제 개인이 주로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조직 차원에서 쓸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에 이제 개인 이제 여기 보면은 매니지 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할당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면은 여기 룰을 만들고 룰 만든 거를 룩에게 할당할 건지 어사인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다 이제 보기 편하게 딱 이런 식으로 보러 되었으니까 클릭하면 되는 거죠.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름 정한 다음에 애드를 누르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뭐 orders 테이블에서 뭐 employee ID가 1과 동일한 사람을 이제 보도록 여기 보면 employee ID가 1, 2, 3, 4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ID가 1, 2, 3, 4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1번 ID만 여기 EMP에다가 이제 룰로 적용해서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또 어사인 누구 한 사람 아론이라는 오늘 지금 발표하는 남자분 이분에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분이 이제 저장되고 예를 들어 넌하고 이제 롤 이제 규칙을 여기 보여준 게 선택을 하는 거죠. EMP를 선택해서 만약에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employee ID가 1번인 사람만 여기 다 필터링이 돼서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감한 데이터. 민감한 데이터 같은 경우 설정해서 민감 데이터들을 설정할 수 있죠. 다른, 요즘 MSM 그 서비스들은 M36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민감 데이터들. 그러면 이게 데이터를 우리가 복사를 하거나 어디 뭐 다운받거나 이래도 계속 거기에 민감 데이터가 따라가잖아요. 그런 어떤 레이블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작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거가 보면 배포예요. 배포도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디벨로먼트하고 테스트하고 프로덕션 요 과정이 있거든요. 여기서 클릭만 하면은 요 단계로 넘어가요. 100%.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테스트하고 하는 것도 되게 쉽게 이제 한 큐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르면은 문제 없으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실행되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도 내보낼 수 있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이제 SQL에서도 이런 것들, 매니지먼트에서도 할수 있다.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이제 보고서 포함, 아까 이제 유영훈님 말씀하신 질문하신 요거하고도 좀 관련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 이제 데이터마트에서 이제 앞에서부터 우리 데이터 불러온 것부터 해가지고 배포 이제까지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예 여기서 이제 만들어서, 그 다음 이제 셰어도 아론, 이 사람 아론에게 하면은 아론에게 이제 이메일이 가게 돼 있거든요, 바로.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여기 데이터 허브 환경에 있는 요 똑같은 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요 보면은 데이터 마트가 들어와 있죠. 요거 방금 전에 만든 거. 요거를 그 사람하고 내하고 공유를 해서 같이 사용하는 거죠. 만드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보고서 만드는 거는 여기서 이제 요 데이터 마트 이렇게 만들어진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요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만들기, 요 노란색 버튼을 만들어서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파워 BI 요게 기본 작업 창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게 아니 그러면은 뭐 파워 BI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그 데스크탑을 연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온라인에서 시작해서 데이터 전개하고 뭐 배포하고 뭐 쉐어하고 이제 보안 걸고 뭐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웹에서 쭉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트, 우리 하이마트 뭐 이런 것처럼 롯데마트 이런 것처럼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보고서도 만들었다. 그거 이제 하고 이제 마지막에 T모바일에서 이제 이거 자기들 했다는 거 이제 뭐 나오는데, 들을 내용 없어요. 이렇게 자기들 열심히 해서 잘했다 이 내용을 쭉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T모바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전에 셰어포인트 뭐 얘들은 이제 데이터버스 쓰는 것 같아요. 오피스한데 이런 것들을 지금 파워 BI 데이터마트에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얘들 이제 기본적으로 오비트라는 요그 저기 뭐 파워 플랫폼 전체 얘들 사용하는 전체 그 이름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이제 그 분석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앞으로는 아마 데이터 마트가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분이 설명하셨는데, 그 제가 듣기에는 그럼 돈이 더 많이 드는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불편하더라도 데스크탑에서 만들 건 만들고 그냥 배포할 때 배포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걸 사용하다가 하나하나 업데이트 안 해도 돈 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문 개발자하고 비개발자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틀면서 설명을 했으면 우리 두 시간도 넘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제 설명도 좀 부실하지만, 여하튼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요약드리면은 파워포인트에 파워비에이가 들어왔다는 거랑, 그 다음 주에 그 목표가 매트릭으로 바뀌어서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서비스가 향상됐다는 것도, 그 다음 주에 데이터마트라는 게 프리미엄 서비스 지금 보내는 그 지금 등급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중에 지금 프리미엄 쓰셔야 이거 쓸수 있거든요.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데이터마트라는 게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이랬다면은 모든 게 웹버전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럼 우리가 파워 BI 데스크탑을 설치를 안 하고도 그 데이터 원본 데이터에서 그 소스 가져오고 정제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뭐 보안 배포, 그 다음에 공유, 이 모든 게
한큐에 보고서 만드는 거지. 한큐에 다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는 거가 이제 데이터마트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한 거를 이제 녹음을 마치고 조금 대화를